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셨어요. 한 사람에게는 큰 사랑을, 다른 한 사람에게는 작은 사랑을 나누어 주셨어요. 작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제게는 작은 사랑을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은 모두 사랑을 받은 것이 기뻤어요. 두 사람은 받은 사랑을 가꾸고 돌보고 아끼며 소중하게 대했어요. 그때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네요. 할머니는 가난하고 건강도 좋지 않아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사랑을 나누어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은 할머니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기 싫었어요. 할머니는 몇 번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지만 사랑을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화가 났네요. 예, 이놈!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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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할머니가 작은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잠깐 망설였지만 할머니에게 가진 사랑을 반으로 나누어 주었어요. 슈! 할머니가 사랑을 받고 건강해지셨네요. 오빠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펑! 어? 작은 사랑을 가진 사람의 사랑이 커졌어요. 피! 하지만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의 사랑은 작아졌네요. 다음에는 갱스터 락음악에 빠진 사람이 나왔네요. 이 사람은 어릴 적에 가족을 잃고 혼자 외롭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오로지 시끄러운 음악만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달라고 하네요. 하지만 노래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듣기 싫었어요. 계속 사랑을 나누어 달라고 했지만 귀를 막고 싫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작은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달라고 했어요. 음악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반으로 나누어 주었어요.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펑! 우와! 작은 사랑을 가진 사람의 사랑이 더 커졌어요. 피! 이런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의 사랑은 더 작아졌네요. 이번에는 얼굴은 이쁘지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깡패 같은 나쁜 아줌마들이 나왔네요. 이 아줌마들은 힘없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기 좋아하는 나쁜 사람이에요. 모두들 그 아줌마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무서워서 피했어요. 나쁜 아줌마들이 큰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달라고 하네요. 어머, 막 뺏으려고 하네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은 무서워서 도망가 숨었어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나쁜 아줌마들은 이번엔 작은 사랑을 가진 사람의 사랑을 나누어 달라고 하네요. 작은 사랑을 가진 사람도 이 아줌마들이 조금 무서웠지만 자기의 사랑을 반으로 갈라서 나누어 주었어요. 나쁜 아줌마들은 사랑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모두들 자신을 무서워하고 도망가는데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 받은 것은 처음이었어요. 뾰로롱! 나쁜 아줌마들은 이제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남의 물건도 빼앗지 않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펑! 펑! 작은 사랑을 가졌던 사람의 사랑이 엄청 더 커졌어요. 하지만 큰 사랑을 가졌던 사람의 사랑은 점점 더 작아지더니 피 사라져버렸어요.
소중히 아끼던 사랑이 없어져서 슬퍼하네요.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사랑을 반으로 나누어주네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는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겠다고 결심하네요. 어? 텅! 사랑이 이제 너무 커졌어요. 혼자서 둘 수 없게 너무 커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네요. 영차! 영차! 어휴, 그래도 둘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 나와서 도와줘야겠어요. 다 나와서 사랑을 같이 들어요. 어린이 여러분, 함께 사랑을 들어줘요. 나와주세요.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으쌰! 우리 이제 앞으로는 사랑을 나누며 살아요.